해서 찾아볼게요. 어디서? 우리 지포이드 프로세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찾습니다. 자, 한번 볼 거예요. What's the fat boy고요. 자, 우리 지금 올라오는 얘는 뭘까요? 얘는 스토막이에요. 트랜스버스 콜론은 스토막 아래쪽에 있죠? 스토막이 인식됐다면 조금 더 내려갑니다. 자, 이때 올라오는 하우스트라를 갖고 있는 얘죠. 자, 이 어때요? 볼록, 볼록. 자, 우리 방금 전에 보신 스토막과 좀 비교해 볼까요? 다시 올라갔어요. 자, 이거 스토막이에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얘는 볼록, 볼록. 하우스트라를 갖고 있는 반면 스토막은 어때요? 그냥 플랫하죠? 하우스트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. 각 소화관마다 이렇게 조금씩 월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. 하지만 얘네들의 공통사항은 자, 우리 검은색 하이퍼에코익 하면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보여지는 이 층이 스토막이 됐던 라지바울이 됐던 뭘까요? 예, 머슬 레이어 층입니다. 즉 다섯 개의 레이어로 하이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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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퍼 이런 식으로 층 구조로 갖고 있고요. 일반적으로 초음파에서는 하이퍼에코익한 머슬 레이어 층을 구조로 앞뒤로 하이퍼에코익한 띠 구조, 즉 세 개의 띠 구조는 관찰이 된다. 자, 우리 다시 트랜스버스로 내려갑니다. 스토막이고요. 조금 더 내려갔어요. 자, 이제 올라오죠. 자, 요겁니다.